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시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커팅된 보석을 원하신다면 직접 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되었고요.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입니다. 특히 색깔은 퍼플 색, 즉 보라색 거를 지니면서도 핑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룡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이쁘죠. 네, 보라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다이나소어를 기원한 거죠. 네, 여기 눈매가 살아 있고요. 여기 눈입니다. 눈이 아직 살아 있고, 네, 눈매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그대로 반짝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단순히 석영이 아니라, 눈매 살아 있어요. 코고, 네, 이쪽 부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기분 갖고 있는 거. 저기에는 이제 백화 현상의 하얀 게 보이죠? 그 부분은 이제 칼륨과 칼슘. 요런 부분은 이제 아직 칼륨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뼈 성분이 칼륨하고 칼슘 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성분이 여기 허연 요게. 일부가 남아있죠. 그게 이제 치환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보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방해석 쪽으로 간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쪽으로 넘어온 아주 희귀한 보석이고 이 공룡은 다이아몬드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이쁜 공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룡은 육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러나 좀 특이한 특징 갖고 있죠. 이빨 요건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렇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공룡의 모습을 앞에서 보는 것 같죠. 요 옆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보석 감별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다이아몬드 기본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특징이 올라가야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쪽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자, 옆도 한번 볼까요? 자, 옆에도 한번 봐야죠. 자, 아이고, 여기 옆에도 네, 올라갑니다. 그다음 앞부분도 보고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네, 이쪽은. 여기도 네, 올라가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건 쭉 올라가네요. 이건 뭐쭉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경도가 잘 나오네요. 이 부분은 2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2로 해도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조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직접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올라가네요. 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산화크롬으로 지금 광택을 내면서 약간 피막한, 도포된 그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이아몬드 등급에 해당되고요. 이거를 커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쁜 커팅이 되겠습니다. 자, 양은 보면요. 양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자, 질량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총 캐럿수는 767캐럿입니다. 767캐럿의 상당한 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상당히 투명도가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주 투명도가 저까지 다 통과가 됩니다. 반투명도 아니고 불투명도 아닌 이거는 투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내포물은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공룡의 모습을 하고 실핏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다이아몬드, 이거는 좀 경도가 상당히 높아서 기존에 있는 다이아몬드 SiC와 C보다는 C 쪽이가 이 조명이 하니까 색깔이 바뀌잖아요. 투명도가 올라오죠.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상당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지고 실제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경도를 또 이걸 가지고 사파이어로 가지고 갈아서 네, 여기는 당연히 나갈 것이고요. 요 나갈 것이고 요 나갔죠? 나갔고 여기는 이제 자 이래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없네요. 파헤치지 않아졌죠? 예, 없어요.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잘 살린 기본적인 네, 광택이 나 있는 767캐럿
767 carat, 카레. 네, very nice, wonderful times, stranger. 이상 포항 다이아몬드고요. 포항의 특징한 공룡 해변 또는 다이아몬드 해변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자,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공룡 하승 매장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리스탈에 거의 가까운 다이아몬드도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자 그리면서 재밌는 거를 또 촬영하러 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간을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해서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네 여기에 짜자잔 오 멋있는 보석의 핑크 다이아몬드 커팅된 곳이죠. 자 저 공간에 가서 같이 한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네,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놓아서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 와 역시 이곳에 오니까 느낌이 달라지네요.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 야, 역시 조금씩 돌아가네요. 자칫 잘못하면 옥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옥이 아닙니다. 옥하고는 경도와 또 조직 구조 차이가 완전히 다른 구조죠. 네, 저걸 저 안에 있는 이제 자 왼쪽에 보면 이제 광택이 완전 다르죠. 요렇게 이제 조명에 비치는 광택을 보면 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방금 조금 전에 그 광택이잖아요. 지금 단순 광택이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보세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안에 이제 조명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반사가 되면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쫘르르 흐르죠 그게 이제 파장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자 지금도 이렇는데 커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멋있어질 거예요 커팅을 하게 되면 보통 멋있는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기 조명이 이제 조명에 의해서 이제 요 얘도 조명이 탁탁탁 튈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뒤로 한번 잡아 당겨 볼까요? 자, 그러면 제 말이 틀리는지 보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난 양의 원석들이 지금 보이시죠? 거의 이곳에 10배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1kg가 넘는 다이아몬드 앞에 보이죠? 핑크 다이아몬드. 자, 저 광택 왼쪽 위에 이제 광택이 오니까 자, 저거 보세요, 저거. 네, 예. 자, 저 느낌. 저걸 이제 커팅을 왼쪽에 있는 핑크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해놓으면 보세요, 쫙 돌아가는 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거 보세요. 예. 완전 다르죠. 지금 저걸 만일에 이 공룡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 최고의 멋진 핑크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예요. 야, 저거 쫘르륵 흐르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께 지금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와 핑크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